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의 파장이 확산되자 경찰이 특별수사대를 꾸렸습니다. 행정기관들도 인권협의체를 만들어서 활동에 나섰는데요. 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장애인 두 명이 임금도 받지 못한 채 강제 노역에 시달린 신안의 한 섬마을 염전입니다. 편지를 받은 피해자 가족들에 의해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면사무소도 파출소도 알지 못했습니다. 그 사장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때리다시피 하고 나무 강목이나 이제 쇳바이프로 칠 때도 많. 경찰이 사건이 불거진 섬마을에 수사대를 보냈습니다. 현지에 머물며 조사하는 이른바 상시 수사 체제로 전환했습니다. 단일 사건 중심의 땜질식 수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 겁니다. 전남지방경찰청은 기존 광역수사대를 도서인권보호특별수사대로 재편했습니다. 또 해안 지역을 끼고 있는 7개 시군 경찰서에도 전담 수사팀을 꾸려 섬 지역에 체류하며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입니다. 이런 장애인 인권 침해라든가 이런 것을 발본색원할 그런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뭐 한 장애인도 한 사람당 종업원당 뭐 10분 내 15분 이렇게 면담하는 것이 아니고 심층 면접을 하겠습니다.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. 목록을 직접 작성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천여 곳의 염전은 물론 양식장도 전수조사해 폭력과 임금체불 등 인권 유린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것입니다.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.